지금 거의 우리나라에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확정이 된 거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도 하겠다, 저렇게도 하겠다, 국가를 위해 하겠다, 국민을 위해 하겠다, 국민 복지를 위해 하겠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민중들이 안정된 국리민보, 나라의 이익이 되고 민중들이 복이 되는 보국강병, 나라가 부유하고 국방이 튼튼해지는 그거 말고는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인 여러분들이 정치의 요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정치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치하시죠.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권력을 위해서 하십니까? 더 나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권을 위해서 정치를 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 중에 그야말로 국가를 위하고 민중을 위한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지 마음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 삶 하나도 마음껏 못하는 사람들이, 지 인생도 마음대로 정리 못하는 사람들이, 수신제가 지국 평천을 하라. 지 자신도, 지 가족도. 옳게 다스리지 못하면서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국리민복, 국태민안, 부국강병, 우리나라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았다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외침 받은 게 왜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약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내부 교섭이 튼튼하지 않아서 외부의 침략을 받은 겁니다. 그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일본의 침탈 아닙니까? 일제 36년간 그렇게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본이 강해서 그랬습니까? 아까 미국이 방조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이 국가 통치를 옳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고 침탈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 문제가 있었다.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찾지 마시고 원인을 찾지 마시고 당신들도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당신들이 과연 국가 통치할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 국가 통치를 할 자세가 되었느냐? 국가 통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를 배웠느냐? 고민했느냐? 여러분들 함께는요, 지금 이 순간에 사라져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큰 소리를 외치는다고 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정치의 요소는 딴 거 없습니다. 다른 말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짓말 하는 겁니다. 국태민안, 국리민복, 보국강병. 그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산, 수출, 건설이라는 구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궁극적이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구호를 이야기하셔야지 사사건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잘하겠다 무엇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백에 백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거짓말 그만하십시다. 제발 여러분들 정신 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국가를 생각한다면은 근본적인 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국가는 정권과 국토와 국민이 됐습니다. 정권은 일시적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되고 저 사람에게도 됩니다. 국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국민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입니다. 국민이 없으면요, 아무리 넓은 국토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민중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